공시족 40만 시대 대한민국 최고 강사의 적중전이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공무원 합격의 길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량진 특강.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하루를 알차게 채워줄 노량진 특강 오늘도 활기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 요즘요 집값이 비싸기로 유명한 강남보다도 월세가 더 비싼 곳이 있다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다름 아닌 저희 프로그램의 제목이기도 하죠. 노량진입니다. 아, 노량진의 월세 때문에 가뜩이나 주머니 사정이 얇은 우리 공시족들의 생활이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얼마나 월세가 비싼지 서울시가 조사한 결과를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 동작과 관악 지역에 3.3제곱미터당 그러니까 평당 월세액이요 9만 3천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아, 서울에서 두 번째로 집값이 비싼 걸로 나타난 건데 비싼 땅값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죠. 서초, 강남 지역보다도 월세가 더욱더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싼 월세에는 그만큼 이유가 있겠죠. 아무래도 학원 가다 보니까 학원의 접근성이 좋아서 수요는 많은 데 비해서 한정적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노량진에 거주를 하는 공시족들의 대부분은 생활비의 절반 이상을 반값으로 지출하고 있었습니다. 고시원에 들어가려면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가 필요하고 원룸을 이용하려고 하면 50만 원 이상이 든다고 하는데 싼 가격 때문에 고시원에 들어가도요 밥을 해먹을 수도 없고 빨래를 할 수도 없어서 여러 가지 공시 생활을 더욱더 힘들게 하는 요인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실제로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는 두 학생과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 학생이 지금 좀 처지가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관비 학생은 실제로 노량진에 살고 있죠? 저는 50만 원이 월세거든요. 네, 제 월세라서 그래요. 네, 1년이면 600만 원 넘게 들어가니까 그렇구나. 네. 부담이 되겠네요, 정말. 네, 부담이 됩니다. 그래요. 재웅 학생은 어떤가요? 일단 저는 집이 서울이어가지고 막 그런 거 알아보지 않아가지고 솔직히 이렇게 월세가 이렇게 비싼지 몰랐는데 이게 비싼 이유가 아무래도 지방에서도 이렇게 많이 오잖아요. 그렇죠. 노량진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방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월세가 비싸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노량진 학원 가잖아요. 말 그대로 학원들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시간을 조금이라도 아끼고자 그렇게 학생들이 노량진에서 많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값을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올해는 노량진 특강과 꼭 합격을 해서 노량진을 탈출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노량진 특강 사회학 첫 강의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교수님 소개해드리죠. 사회학의 마스터 서호성 교수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량진 특강 사회를 맡게 된 서호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교수님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말 활기차게 인사를 멋지게 해주셨는데 사회학을 그동안 좀 어렵게 생각하셨던 분들 있다면 첫 시간이니까 좀 공부를 쉽게 수월하게 하기 위해선 이런 팁이 있다. 팁을 주신다면요. 사회라는 과목 자체가 네. 본래 어렵게 느껴지지만 실제적으로 이 과목이 만들어진 취지는 고등학생 과목입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풀어야 되고 알아야 되는 요점들 그리고 방법까지 제가 완벽하게 마스터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기대가 됩니다. 진짜 포부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오늘 첫 시간입니다. 정말 오늘부터 차근차근 함께 하시면 사회학 저희가 마무리하는 날에는 마스터가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면서 사회학의 마스터 서호성 교수님의 강의 지금부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자, 이제 1강 우리가 사회문화 현상을 보는 관점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공무원 사회에 대한 특별한 오해들이 조금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고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공무원 사회라는 게 있는데 이제 대학에 가셨던 분들이 다양한 전공을 가지게 되면서 정치, 경제, 뭐 기타 등등의 과목을 공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공무원 사회를 이 마치 개념 과목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오해를 좀 풀어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오해, 쉽다, 어렵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쉽다, 어렵다는 학문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어렵고요. 그리고 과목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쉽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과목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부터
팁까지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공무원 사회요. 이 과목이 본래 존재하지 않았던 이유는 물론 그전에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고졸 채용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 공부를 시작하게 되면서 조금의 폭을 넓히고자 해서 만들어진 과목이고요. 그 과목은 일반 사회 영역인 사회문화, 법과정치, 경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과목이 있는데 놀라운 것은 사회학, 법학, 정치학, 경제학 벌써 머리가 굉장히 아프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아, 내가 대학에서 전공했던 뭐 이런 것들과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혀 아니고요. 고등학교 학생들이 배우는 과목이라는 특성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등학생들은 그것을 배우는 이유가 상식을 배우는 거예요. 상식. 상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라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배우는 것에 너무 깊게 들어가실 필요는 없고요. 각각의 주제에 맞추어서 나오는 주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주제를 우리가 공무원 특강에서 함께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신나게 공부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제가 이제 공부법을 말씀드리면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혼자 독학을 한다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독학을 하면 사람들이 그런 성향이 있어요. 내가 잘 몰라. 모르면 시험에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것들을 굉장히 공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 참고로 이 범위가 넓다는 것은 그만큼 나오는 것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기본 강의를 통해서 각각의 선생님들, 교수님들이 이거 많이 나와요. 참고로 저는 제가 나온다는 것에서 다 나온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똑똑하고 영리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당연히 여태까지 나왔던 고등학교 학생들의 통계치가 나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빈출 주제, 그 얘기입니다. 나온다고 했던 것만 제대로 파시면 돼요. 조정 점수입니다. 남들이 맞는 것만 맞고 그리고 남들이 틀린 거 한 개 정도 더 맞으면 합격에 가까워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국공무원 기출 반복이에요. 기출, 구석에 있는 거 공부하지 마세요. 똑같은 논리입니다. 나오는 것만 하시고 나오는 것만 푸시고 나오는 것만 반복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기본적인 강의에 대한 공부법과 OT를 해드렸는데 지금 오늘 할 주제는 뭐냐면요. 사회문화 현상을 보는 관점이에요. 관교학생, 관점이 뭔가요? 주된 내용. 자, 이게 가장 공무원 수험생들이 지향해야 되는 바입니다. 이런 걸 물어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보는 시험이 주관식 시험이 아닙니다. 객관식 시험이에요. 그냥 자기가 생각난 대로 얘기하면 돼요. 관점이 뭐예요? 보는 겁니다. 보는 거. 보는 거. 시각이 있다라는 건데 자 사회문화 현상을 보는 관점 제가 왜 이렇게 큰 주제를 잡았을까요? 당연히 놀라지 마세요. 시험 문제에는 꼭 이렇게 물어봅니다. 뭘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공무원 사회를 잘못 공부하는 게 이것을 지문을 읽는 국어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건 절대로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매지가이를 해야 됩니다. 매지가이 뭐냐? 단어를 찾는 거예요. 문장은 다 읽지 않아도 됩니다. 단어를 찾아야 돼요. 우리가 공무원 사회가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시간이 부족합니다. 국어부터 쭉 풀어오면 우리가 사회를 합격선으로 맞는 시간이 초대하는 게 15분에서 13분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왜냐? 국어, 영어, 한국사 쭉 오다 보면 사회가 있죠. 그러면 13분이 주어졌을 때 이것을 어떻게 푸느냐? 사고 이렇게 푸는 게 아니고요. 이것에 대해서 그 단어들을 명확히 문제에서 무엇을 물어보느냐 그리고 그 단어는 무엇인가 이것들을 굉장히 많이 물어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자 간단합니다. 셋 중에 하나겠구나 라고 보시는 거예요. 셋 중에 하나겠구나.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 제가 공부를 잘못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나와도 일단 문장을 읽어요. 그리고 다시 문제로 갑니다. 그리고 다시 문장을 읽어요. 그리고 다시 갑니다. 그러면 시간이 부족해요. 몇 분? 우리에게 주어진 미니멈 시간은 13분입니다. 13분. 따라서 이 세 가지로 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공부법이고요. 합격의 지름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기능론과 갈등론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거시적 관점이라고 불러요. 거시적 관점. 그 다음에 상징적 상호작용론을 미시적 관점이라고 불러요. 자, 관교학생 다시 물어볼게요. 네. 거시는 무엇일까요?
넓은 의미. 아, 넓은 네. 의미. 거시, 거시. 네. 사회입니다. 우리가 이제 거시냐 미시냐를 사회를 물어보면 네. 거시는 사회 측면에서 미시는 개인 측면에서 물어본다라고 아. 생각을 하시면 끝이에요. 끝. 그러면 이 둘은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거시가 뭐냐. 그럼 우리가 MC분한테 네. 물어볼게요. 왜 아나운서가 되고 싶으셨습니까?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사회에서 좋은 직업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이에요. 사회에서 좋은 직업. 아나운서 좋은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 아나운서가 돼야겠다. 그럼 봐봐요. 우리가 거시적 차원에서 상황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는 왜 동물 사냥꾼이 없을까요? 직업이 뭡니까? 저는 1등 사냥꾼이 되고 싶습니다. 그게 없어요. 왜? 사냥꾼이란 직업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밀림에 가면 넌 뭐가 되고 싶니? 저는 치타를 잡고 싶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거 자체가 우리가 사회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이 두 가지는 사회가 우리한테 이러한 영향을 주고 있으니까 받아들여라 라는 겁니다. 반대로 상징적 상호작용으로는 그게 아니라 그런 게 어디 있냐. 옛날에는 문제가 아니었는데 사람들이 이걸 문제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니까 문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시는 사회적 차원, 미시는 개인적 차원이니까 간단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두 가지, 거시라고 하면 사회 제도나 그리고 사회 구조를 중시하는 것이고요. 미시는 개인적 차원을 중시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시는 뭐라고요? 사회 체계에 초점을 맞춘다. 구조나 제도에 초점을 맞추겠다. 이걸 다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거시는 뭐라고요? 구조나 제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미시적 관점 뭐야? 개인 간의 얘기다. 개인이 능동적이다. 자율적이다. 이런 단어가 나오면 미시적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들어가도록 하죠. 자, 중요한 거 뭐였어요? 기능론과 갈등론은 무슨 적 관점? 거시적 관점.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미시적 관점. 자, 시작합니다. 자, 기능론이에요. 기능론은 사회 유기체설입니다. 그럼 유기체가 뭘까요? 유기체가 뭐예요? 재용 학생. 유기체 그냥 살아있는 거. 그죠. 생명체. 어, 좋았어. 질문이 심플해야죠. 답변 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공부할 때 학생들이 정말 잘못되는 게 뭐냐면 질문을 하잖아요. 그럼 책을 봅니다. 책으로 말할 수 있는 건 질문하지 않아요. 그냥 심플하게 생명체입니다. 그럼 저도 생명체, MC님도 학생들도 생명체죠. 우리가 생명체라는 건 저라는 이름으로 생명체가 존재하고요. 눈, 코, 입, 귀, 내장, 발 이 각각이 뭐라고 있다? 제기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기능을 하고 있어요. 즉 각각이 제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전체를 위해서 하고 있다는 거. 전체를 위해서 하니까 무슨 관점? 거시적 관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기체인 저를 보시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처음 만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눈이 잘 보이고요. 코가 냄새를 맡고 있고 장이 제 기능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모든 기관들이 각각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처럼 사회도 하부체계라는 게 존재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회에 있는 하부체계 그것들이 다 제 기능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자, 고민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자, 여러분들 12시에 지금 돌아다닌 적 있죠? 12시에 돌아다녔을 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누가 내 생명을 노린다거나 그죠? 내가 ATM기에서 돈을 뽑았을 때 누가 내 뒤통수를 치고 내 돈을 가져간다는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그거는 지금 사회에 있는 정치, 경제, 경찰 이런 것들이 다 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몸에서 내 눈은 보는 걸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 장은 소화를 시키고 있고요. 내 코는 뭐하고 있다? 막고 있다. 그래서 각각의 기능을 다 하고 있고요. 상호 의존하고 있다. 상호 의존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갑자기 제가 먹고 싶어요. 그럼 제가 뒤에서 디디디디디 먹고 싶어 먹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눈이 봅니다. 그러면서 손이 가죠. 입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쭉 나오죠. 그게 뭐야? 각각이 제 기능을 다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제 기능을 다 하고 있으니까 저는 여기서 강의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 유지되고 있으니까. 만약에 유지가 안 된다 그러면 제가 갑자기 잠깐만요. 우리 뛰어나가겠죠. 왜? 배가 아프니까. 배가 아픈 건 뭐예요?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능론은 여러분들 키워드가 뭐냐면 상유기체다. 상호의존적이다.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다. 다시 조화와 균형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 보시면 문제를 푸는 방식이 있습니다. 어떻게 풀면 되냐면 잘 보니까 행복해요. 지금 좋아요. 지금 잘 되고 있고요. 문제 없어요. 나는 지금 충분히 행복하고 지금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나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보수적 관점. 부자들의 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질문을 읽었을 때 먼저 단어를 찾으시고 단어로서 느낌이 없다 그러면 행복하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서 우리 딸이 있는데 딸한테 무엇을 가르치고 있냐면 소꿉놀이를 하는 걸 가르쳐요. 그럼 우리 딸은 엄마 역할을 하겠죠? 엄마 역할을 하는데 엄마 역할을 하는 걸 기능노는 좋아해야 돼요? 싫어야 될까요? 좋아해야 되죠. 왜? 여성이 앞으로 나아갈 것들을 미리미리 공부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우리가 의미를 찾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게 다 의미를 찾을 수가 없잖아요. 단어가 뭐라고? 조화, 균형, 상호, 의존, 합의, 유지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뭐다? 기능론이다 라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관점이라는 건 뭐예요? 너와 나의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다른 관점과 합니다. 갈등론이에요. 자 갈등론이 뭐냐고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야 세상이 그렇게 정말 좋은 거야? 아니야. 세상은 강자라는 사람이 있고 약자라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뉴스 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높은 간부님들이 있고 아닌 분들이 있고 여러 가지 다툼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봤을 때 사회적 희소가치라는 게 있다. 누구나 가지고 싶지만 가질 수 없는 것들이 존재하는데 그것들을 누가 가지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얘기가 이 갈등론입니다. 즉 약자는 뭐 할 수밖에 없다. 뺏길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강자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제도, 힘, 권력 이런 것들이죠. 그럼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까요? 아까 우리가 우리 딸이 우리 딸에게 무엇을 가리키는 우리 딸에게 소꿉놀이를 가리킬 때 엄마 역할을 하는 건 기능론은 뭐라고 했죠? 당연히 나중에 여자가 배워야 될 걸 배우는 거야 라는 거죠. 그럼 갈등론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갈등론에서는 여자를 부엌에 있는 살림꾼으로 세뇌를 시키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넌 태어났을 때부터 살림을 해야 돼. 왜? 그게 너의 숙명이야 라고 여기는 거죠. 여러분 조선시대를 생각해보면 왜 노비는 노비로 살았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것들을 강요당했기 때문입니다. 힘을 가진 누가? 양반, 지배층이 너는 노비야. 너는 평생 노비로 살아야 돼. 너는 그렇게 돼야 돼 라고 얘기를 하니까 난 노비인가 보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사회적 차원으로 계속적으로 힘을 가진 자들이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한 게 시험에 나올 것 같으세요? 안 나올 것 같으세요? 나옵니다. 100% 나옵니다.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사회 문화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간단한 이론으로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서 키워드는 뭘까요? 쉽게 생각해 보세요. 보수적 관점이라는 것은 강자가 나 행복해. 나 지금 유지돼서 너무 좋아. 라고 얘기하는 게 보수적 관점이에요. 그런데 이건 어때요? 약자들의 관점이에요. 사회는 안 좋아. 나는 뺏기고 있어. 강자들이 나를 항상 짓밟아. 라고 얘기하는 관점이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단어가 뭐야? 지배층, 착취, 억압, 강제 이런 단어가 나오면 어떻다? 갈등론이다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갈등론과 기능론을 더 쉽게 얘기하자면 뭘까요? 따뜻하면 기능론. 차갑고 무서우면 뭐예요? 갈등. 우리 웃자고 얘기하고 또 그렇다고 여러분 또 제가 약자를 편을 안 든다거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기능론은 지금 바뀔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보수적 관점이라고 얘기하는 거 충분히 지금 잘 돌아가고 있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갈등론은 지금 자체에 문제가 있으니 바뀌어야 되겠다라고 항상 얘기하는 것이 갈등론입니다. 두 개 구분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공부를 어느 정도까지 해내면 이런 거예요. 조화 그럼 무슨 논이에요? 기능론. 착취 그럼 뭐예요? 갈등. 사회 공부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서술형 시험도 아니고 주관식 시험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단어로 착착착 찾으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 수 있다는 걸 마지막에 가르쳐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하나 남았죠? 상징적 상호작용론입니다. 자 광규 학생 여기 올 때 네. 네. 어떻게 뭐 타고 오셨죠? 지하철 타고 왔어요. 지하철 사람 많았나요 적었나요? 오늘은 많진 않았습니다. 많았다고 해요 수업이 진행이 아 많았습니다. 많았다고 얘기해 주세요. 네, 많았죠. 네, 너무 엄청... 많아.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때 어떤 생각이 됩니까? 빨리 내리고 싶다. 빨리 내리고 싶다. 자 그런 생각보다 광규 학생은 이런 생각을 가질 것 같아요. 아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자기 일터를 향해서 다가가고 있구나. 나도 한번 오래 열심히 살아봐야지.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어때요? 뭐 이렇게 많아. 아, 힘들어. 빨리 내리고 싶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되세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아까 상징적 상호작용 하기 전에 것이라고 했어요? 미시라고 했어요? 미시. 개인이 의미를 부여하기 따라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광규 학생. 네. 아니, 재홍이한테 물어봐야겠다. 재홍 학생. 네. 문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아,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좋지 않은 시선을 가지고. 광규 학생은? 저는 뭐 할 수 있으면 하는 것도 좋고. 이게 네. 시대가 바뀐 겁니다. 시대가 바뀐 거예요. 우리 때만 해도 문신하면 욕 문신. 착하게 살자. 그럼 문신이 있는 순간 사회의 부적응자로 찍히기 나름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자기 이름 정도 혹은 자기 아이 정도의 이름 정도 새기는 거에 대해서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예전에는 사람들이 문신에 대한 의미 부여를 부정적으로 했는데 이제는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상호작용하면서, 상호작용은 무슨 뜻이냐면 말하면서, 그죠? 상징, 의미, 언어를 부여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예를 들면, 자, 아까 우리가 집안에서 아이에게 소꿉놀이를 가리키는 것, 기능론에서 뭐라고 했어요? 각자의 역할을 가리키는 거라고 했어요. 그죠? 갈등론은 여성을 하위층, 여성의 역할을 한정짓고 수동적으로 만드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상징적 상호작용은 뭘까요? 집집마다 다르다예요. 뭐 내가 상관 알 거 아니고 그들이 뭐 생각하기 나름이지. 그래서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른 거죠. 지금 아이를 낳아야 돼요, 안 낳아야 돼요? 낳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하지만 예전에는 어떻게 얘기했다? 예전에는 아이를 낳을 필요가 없고 빨리 줄여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생각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자신의 주관적 시각을 가지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 그걸 우리가 멋있는 말로 상황정의라고 합니다. 상황정의. 그래서 키워드는 상황정의, 주관적 의미 부여. 요 세 단어만 찾으시면 돼요. 세 단어만 찾으시면 돼요. 그럼 정리하면 기능론은 뭐였어요? 조화, 균형, 그죠? 합의, 상호의, 존 뭐 이런 단어가 있었고, 갈등론은 착취, 억압, 지배, 상징적 상호정의는 의미 부여, 상황정의, 주관적이다라는 단어가 존재한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바로 문제 갑니다. 자, 보세요. 가, 나는 사회 변동에 대한 다른 사회학적 관점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가를 쭉 보세요. 그럼 가를 보면 사회는 내부 구성 요소들의 기능 수행을 통해 블라블라블라 써 있습니다. 그럼 뭐라 써 있어요? 균형 상태를 유지한다라고 돼 있죠? 그럼 이건 가는 무슨 논이 되겠어요? 기능론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기능론. 그 다음에 나는 뭐예요? 사회 내부의 지배계급과 비지배계급 간의 갈등은 기존의 사회 체계 내에서 더 이상 해결될 수 없는 수준으로 필연적으로 발전되며. 느낌 뭐예요? 갈등론이죠. 그렇죠? 자, 1번 가겠습니다. 급격한 사회 변동을 설명하는데 부적절하다. 가는 포인트가 뭐였어요? 지금 충분히 행복했어요. 그러면 뭐? 유지라는 단어죠. 그러면 급격한 사회 변동을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충분히 행복하니까. 두 번째, 나 가는 사회의 안정과 통합, 현 상태 유지를 강조하는 보수 관점. 안정, 통합, 유지, 보수적. 그러니까 기능론의 단어가 전부 다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보시면 나는 사회 구조와 제도에 초점을 맞추어 사회 변동을 추는 구조와 제도, 무슨 관점? 거시적 관점이죠. 그럼 기능론과 갈등론 둘 다 뭐였다? 거시적 관점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번째, 나는 사회적으로 합의된 가치 규범에 의한 구성원들의 재사회화를 중시한다. 자, 사회적으로 합의됐다. 모든 사람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무슨 논? 기능론. 근데 나는 뭐였습니까? 갈등론이었죠.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자, 이제 한 문제 넘어왔으니까 한 문제 더 갑니다. 자, 두 번째 문제인데요.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아까 얘기했죠. 문제 그렇게 나온다고 그냥. 그렇죠?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가. 쭉 나오지만 뭐가 있어요? 거기 보면 상호작용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의미를 교환한다. 상호작용을 통해서 상징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다? 상징적 상호작용론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나는 어때요?
적대적인 개인들과 집단들 간의 투쟁의 영역에서 그게 뭐가 됩니까? 갈등 논의예요. 그죠? 이게 살짝 웃음이 나오셔야 돼요. 아, 이건 뭐 제가 만들어낸 문제도 아니고 여러분 보시면 기출 문제입니다. 기출 문제. 세 번째, 사회는 상호 관련되어 있고 의존적인 부분들로 이루어진 복잡한 체계다. 각 부분들은 사회 존속과 번영을 유지하는 핵심적인 기능 구성이다. 존속, 번영. 그러니까 무슨 논? 기능 논이 되죠. 그래서 상징적 상호작용 논, 갈등 논, 기능 논입니다. 가. 가는 다와 달리 사회가 지속적으로 안정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 안정, 유지. 무슨 논? 기능 논이에요. 근데 옳은 거 찾으니까 이거 아니죠. 가는 뭐였으니까? 상징적 상호작용 논이었으니까. 두 번째. 나는 가에 비해 사회문화 현상의 이해에 있어서 주관적인 상황정을 중시하는. 상황정이 중시하는 거 뭐였어요?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니까 가가 되었고요. 3번에 기득권층의 이익을 옹호하는 수단이 나다. 맞아요? 틀려요? 갈등론은 기득권층, 지배층의 이익을 옹호한다. 정답은 3번이 되겠죠? 4번에 사회적 갈등과 투쟁이 사회를 발전시킨다라는 것은 갈등론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푸는지 아셨죠? 최종 정리합니다. 자, 기능론 현실 긍정, 조화, 균형, 합의, 상호조절을 통한 유지고요. 갈등론 현실 부정, 지배 착취, 억압을 타파하기 위한 변화, 상징적 상황정의 의무별을 통해 주관적이다. 그래서 명심할 것은 이것을 우리가 언어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단어적으로, 이해는 제가 시켜드렸으니까 단어적으로 접근해서 공부하시면 여러분들에게 좋은 공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자, 노량진 특강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문 열면서 노량진 월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노량진 고시원 같은 경우는 방에 작은 창문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월세가 3만 원, 4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저희 노량진 특강 지금 함께하고 계신 공무원 준비생분들 중에도 작은 창 하나 없는 고시원에서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 분들 참 많을 것 같다는 생각 드는데요. 자, 지금은 창문 하나 없는 곳에서 정말 앞만 보면서 공부하고 계시지만 여러분의 먼 미래에는 정말 넓은 창, 바람도 잘 통하고 햇빛도 잘 드는 그런 창 같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노량진 특강 오늘 함께하신 강의 내용 다시 듣고 싶다, 놓친 부분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튜브와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거든요. 알찬 강의 내용 놓치지 마시고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